제32장 극기와 정욕을 억제하는 데 대하여.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완전한 극기만이 완전한 자유로 나아가는 길이다. 자아 관심과 자기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들 자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느니라. 그들은 탐욕이 가득하고 쓸데없는 호기심만 지나치게 가지고 또한 불만만 가지고 있느니라. 그들이 쾌락에 자기를 맡기고 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는 무관하며 다만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일에만 참관하고 있느니라. 다음과 같은 완전함에 이르는 단순한 방법을 기억하라. 즉 모든 것을 잊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얻으리라. 욕망을 꺾으라. 그리하면 평화를 가지리라. 이 방법을 적절히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면 그대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제자, 주님, 이것은 단 하루에 될 수 있을 만큼 단순치 않은 것입니다. 이 적은 말에 발표된 그 방법은 진실로 영적인 완전에 나아가는 전 노정이 되옵니다.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고 또한 이 완전회로 나아가는 법칙을 따르려 하기 때문에 그대의 목적을 변경시킬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것이 그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일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그 고상한 것에 그대의 생각을 두게 할 것이다. 그대가 만일 이것을 하기만 하고 그대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며 내 뜻을 행하기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대는 나를 크게 기쁘게 할 것이며 그대의 전생에는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차질 것이다. 그대는 아직도 이겨야 할 여러 가지 내적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조금도 아까워함이 없이 내게 다 바쳐버리지 아니하면 내게 구하고 있는 것을 얻을 수 없다. 그대가 내게서 금을 사고 불에 연단한 정금을 사기를 바라며 그리함으로 이 무용한 땅의 것을 경멸히 여길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는 부한자가 되기를 바란다. 세상의 지혜를 멸시해보라. 그리고 다른 사람 또는 그대 자신을 기쁘게 하는 모든 유혹을 경멸히 생각하라. 사람이 즐기고 높이는 것과 값을 낮게 여기고 있는 것과를 바꾸라고 나는 이미 말했다. 왜냐하면 그 자체에 대하여 아무런 높은 자랑을 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세상에서 높여주기를 구하지 아니함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며 아무 소용들이 없는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입으로 높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그의 생활에 옮기지는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좋은 진주는 언제나 사람의 눈에서 가리움을 받아 숨어 있는 것이다. 제33장 경박한 마음에 대하여.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그대의 애정에 신뢰를 두지 말라. 사람의 애정이란 가장 변하기 쉽고 또 정함 없는 것이다. 그대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삶이란 본래 변하는 것이고 또 변하되 그대가 원하는 대로도 되는 것이 아니다. 한때는 기뻐하다가도 그 다음 순간은 또 슬퍼하고 한때는 평화를 즐기는가 하면 또 그 다음 순간에는 괴로움에 울며 한때는 지극히 경건한가 하면 다음 순간에는 그 모든 경건은 다 사라지고 속된 사람이 되며 열심을 부리는 인간인가 하면 다음 순간에는 지극히 게으른 사람이며 한때는 용감한 사람이다가도 또한 비겁하며 명랑하다가도 또한 침울에 빠지고 마는 것이 그대 인간들의 경험이 아닌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신령한 일에는 항상 열심을 가지며 이런 감정적인 변천에는 초월한 사람이다. 그는 순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관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력을 기울여 바르고 참된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리하여 그는 항상 그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내게 다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의 목적은 항상 단순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그 자신을 굽히지 아니한다. 자기의 목적을 단순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인생이 경험하는 온갖 파란곡절에도 무난히 지나갈 수가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러한 확연한 목적을 가지지 못하고
그 목적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가 당면하는 여러 가지 환경의 유혹을 받으며 자기만을 중심하고 있는 죄에서 좀처럼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베다니 동네에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곁에 몰려온 것이 예수만을 위한다기보다는 나사로를 보려고 모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의 생각을 늘 순결하고 단순하게 가지고 바르고 순진한 것만을 목적하여 내게로 나오는 일에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함이 좋은 일이다. 제34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의 자비. 제자. 오호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신 아버지시여, 내가 무엇을 가질 수 있사오리까? 더 큰 기쁨을 당신 이외에 어디서 구할 수 있사오리까? 당신의 말씀에 꿀맛과 같이 단 것과 그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의 즐거움을 세상 어느 보화에 비할 수 있사오리까? 오호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신 분이여. 성 프란체스코가 늘 말하는 귀절. 이 모든 말씀이 우리를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며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 하나이다. 당신이 임재하실 때는 모든 것이 즐거우며 당신이 떠나시면 모든 것이 비참하옵니다. 당신은 마음의 안식과 평화와 참 즐거움을 가져옵니다. 당신은 세상 일을 모두 선하게만 생각해 하오며 모든 일에 당신만 찬양케 하오며 당신 없이는 영원히 계속되는 기쁨을 가질 수 없나이다. 당신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즐거워하며 또 그는 모든 일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시는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 일에서도 기쁨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일에 지혜롭고 감수성이 빠른 사람은 당신의 지혜를 생각지 못하오니 이는 이 세상이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 고깃덩이뿐이요 죽음뿐인 인생은 허무한 것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은 이 세상 일을 멸시하며 자기들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들은 진리의 현혹을 배척하고 영혼을 위하여 육체적인 것을 다 버립니다. 이런 기쁨은 저들이 다만 하나님에게서만 찾는 것이며 피조물에서 찾는 어떤 선에서라도 다만 창조주의 영광을 높이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만드신 창조주를 즐기는 일과 그가 만드신 피조물에서 기쁨을 구하는 일이란 얼마나 차이를 가진 것이겠습니까? 영혼에 속한 것과 이 시간에 속한 것과의 차이가 얼마나 크며 지음을 받을 수 없는 빛과 지음을 받은 빛과의 차이는 얼마나 크옵니까? 빛을 위한 기도. 오호, 영원한 빛으로서 모든 지음을 받은 빛에서 초월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당신의 빛이 바라는 은혜스러운 광채를 주시오며 내 마음속 중심까지 깊이 꿰뚫어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호, 성화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빛이여, 내 심령을 힘차게 일으켜 살리어 청량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당신께만 속하여 있게 하옵소서. 오호 주님, 언제 저 축복과 사모의 시간이 오며 언제 당신 자신으로 나를 채워주시려 하시며 언제 당신의 모든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려 하옵니까? 당신이 이를 채워주시기 전에는 내가 결코 이런 것을 가질 수 없나이다. 오호 그러하오나 내게는 진실로 천한 것으로 가득 차 있사오니 이는 내 속에 아직 내 자신이란 것이 완전히 못 박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외다. 내 속에 있는 이 낮은 성질이 아직도 영적인 것을 대항하여 싸우며 내 속에서 전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안전히 존속하는 것을 싫어하고 있사옵니다. 오호 주님, 바다와 그 사나운 물길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 많으신 주님,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전쟁을 즐기시는 모든 민족을 허투시옵시고 당신의 능력으로서 그들을 제지하옵소서. 당신의 능하신 손을 펴시어 권능을 행하시옵고 또 당신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오호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당신 이외에는 나의 희망도 피난처도 없나이다. 제35장 유혹에는 왜 안전함이 없는가?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이 생에서 유혹을 받을 때 거기에는 안전함이 없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한 그대는 영적인 무기를 갖추어야 한다. 그대의 가는 행로는 원수에게 둘러싸였고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할 만큼
그대의 길은 불안의 길이다. 인내의 무구를 장비하고 다니지 아니하는 이상 그대는 상처 없이 이 길을 갈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대 마음을 내게만 두고 가지 아니하고 또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달게 받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지 아니하면 그대는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없고 성도가 받을 면류관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장부와 같이 모든 일을 참고 그대의 원수에게 완강히 대항하라. 이는 이기는 자에게는 새 생명 양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며 게으른 자는 말할 수 없는 고초 가운데 빠짐을 보고야 말리라. 이 생에서 안락을 원한다고 하면 어찌 또한 오는 세상이 주는 영원한 안식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인내로서 환난을 겪어야만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영구적인 평안을 구하지 말고 다만 하늘에 있는 평안을 구하라.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에게서 얻는 평안보다 하나님 한 분에게서 얻는 평안을 구하라.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기쁘게 참으라. 즉 수고와 슬픔, 시험과 분노, 불안과 궁핍, 연약함과 해치고 모욕함, 비난과 경멸, 학대와 모순, 멸시 등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참으라. 이런 것들이 덕에서 덕으로 그대를 자라나게 하며 그 인내를 통하여 그대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확증을 얻으며 또 그것들이 그대가 받을 하늘 면류관에 달린 보석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잠시 견디는 고난을 보고 나는 영원한 보상을 주며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고통으로 인하여 무궁한 영광으로 그대를 입히리라. 그대는 항상 원대로 신령한 기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내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다. 저들은 실로 많은 고통과 셀 수 없는 시험과 영혼을 해치는 여러 가지 패망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잘 참고 견디었으며 이 현세의 고통은 장차 오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그들 자신을 의지함보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믿었다. 많은 사람들이 심한 고통과 슬픔을 겪은 다음에 얻은 승리를 그대도 즉시 가지고 싶어 하느냐? 주님을 기다리라. 큰 용기를 가지고 대장부와 같이 싸우라. 실망하지 말라. 그대의 서 있는 자리를 경시하지 말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그대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바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를 풍성히 갚아줄 것이요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하여 주리라. 제36장 사람의 헛된 판단을 물리침에 대하여.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전심전력으로 나를 의지하라. 그대의 경건과 무죄함에 대하여 그대의 양심이 증거할 수 있다면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선하고 거룩한 일이니 오히려 받을 만한 것이며 자기 마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한 마음에는 결코 짐이 되지 아니한다. 많은 사람이 말하기는 많이 하나 그 일에 대하여 주의를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사도 바울 자신도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보려 하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어 보려고 했으나 그 사람들이 그 자신에게 대하여 하는 비평에 대하여는 조금도 개의치 아니했다. 그는 다만 어떤 일에서든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만 관심하고 있어 이 일을 위해 일하는 그가 다른 사람의 욕설과 멸시를 받아도 그것을 개의치 아니했다. 그는 다만 하나님께만 전심전력으로 의지했고 모든 것을 아시고 불의한 송사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회방하는 자고자들에 대하여 인내와 겸손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자기의 침묵이 약한 자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대답을 하기도 했다. 왜 그대는 죽고 말 인생을 두려워하느냐? 오늘 여기 있으나 내일은 영원히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 아니냐?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리하면 그대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으리라. 사람이 주는 말이나 행동이 사실 너를 얼마나 해치겠느냐? 그 사람이 그대를 해하기보다 그 사람 자신을 해하는 것이며 그가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도리는 없다. 하나님을 항상 그대 앞에 모시고 심한 변론에 그대를 맡기지 않도록 하라. 현재에는 비록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받음이 부당한 것 같으나 불평도 하지 말며 인내를 더함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수가 줄어지게 하지 말라. 오히려 하늘에 있는 내게로 그대 눈을 들라.
내가 그대를 능력으로 모든 수치와 허물에서 구해내어 주리라. 모든 사람을 그 행한 대로 갚는 공의가 내게 있는 것을 잊지 말지어다. 제37장 자기 굴복이 얼마나 자유를 가져오는가.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그대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하면 나를 찾으리라. 사적인 선택이나 개인적인 관심을 없이 하라. 그리하면 그대는 항상 이득을 보는 자가 되리라. 그대 자신을 무조건으로 내게 다 바치는 그때 그대에게 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리라. 제자, 주님, 내가 얼마나 자주 나를 당신께 드리며 또 어떤 방법으로 나를 버릴 수 있사오리까? 그리스도, 언제나 어떤 때에나 드리라. 큰 일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그대 자신을 바치라. 나는 내게 완전히 바쳐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절대로 예외를 만들지 아니한다. 만일 그대 자신을 완전히 내게 바치지 않고서야 어찌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더욱이 내가 그대의 주라고 할 수도 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모두 바치면 바치는 그때가 바로 내가 그대의 주가 되는 순간이요 또 그대가 내 것이 되는 순간이다. 이를 가장 완전하게 또 진실하게 할수록 그대가 더욱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대가 나를 기쁘게 하면 할수록 보다 더 큰 축복이 그대의 것이 될 것이다. 어떤 이는 스스로 사양하고 또 자기를 어느 정도 보류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를 전부 내게 바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그들은 어느 한 부분을 자기들의 사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처음에 그 모든 것을 바치나 후에는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 바치지 않는 옛날 상태로 도로 돌아가고 만다. 이것은 덕으로 나아가는 일에 지장을 가져오며 마음의 참 자유나 나를 사귀는 기쁨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참 자유나 참 교제의 기쁨을 가지는 길은 완전히 내게 굴복을 하고 그 자신을 날마다 내게 드림에 있다. 이를 하지 않고서는 나와 함께 연합하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 내가 종종 말하는 대로 지금도 다시 말하노라. 그대 자신을 부정하고 그대를 내게 굴복시켜라. 그리하면 큰 내적 평화를 차지하리라. 모든 것을 전부 바치고 아무것도 바라지도 기다리지도 말라. 다만 내 안에서 순전하게 또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하라. 그리하면 나를 소유하리라. 이것이 그대의 마음에 자유를 주는 것이 되고 어떤 허감에서라도 그대를 억압하는 것이 되지 못하리라. 이를 위하여 그대는 힘쓰고 기도하여 모든 이기심에서 그대가 완전히 자유함을 받도록 간구하고 완전히 자기를 부정하고 내게 영원히 살기 위하여서 자기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모든 헛된 환상이 그대에게서 떠나가고 말 것이며 모든 약한 혼란과 근거 없는 두려움이 사라지리라. 그리하여 모든 공포와 전율이 그대에게서 죽어지리라. 제38장 우리 하는 일의 바른 질서에 대하여.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모든 장소와 행동에서 또는 외부적인 일에서 내적 평화를 유지하고 그대 자신을 억어하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라. 환경을 그대 자신이 지배하고 환경에 그대가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함으로 그대는 그대의 주인이 되며 그대 행동의 지배자가 되며 그 행동의 종이나 노예가 되지 아니하리라. 한 자유의 사람, 참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자유와 높은 권위를 즐기고 있다. 이런 사람은 그 세대에 속한 모든 것에 초월하며 이 현실적인 것에서 영혼을 보며 하늘에 속한 것과 이 땅에 속한 것에서 똑같이 거룩한 빛을 보는 사람이다. 이 세상의 것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것을 취하기 때문에 그것들의 종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것들을 자기들의 이용물로 만들며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하늘의 건축사가 계획하는 대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만물을 참 바른 위치에 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떤 환경에서도 굳건히 서 있으라. 그 모양대로 무슨 일을 판단하거나 사람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고 믿을 필요는 없다. 다만 모든 일에 있어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시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라. 그때에 그대는 하나님의 답을 얻을 것이요 현재와 장래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교훈을 받을 것이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의 의심과 고난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갔으며 기도에서 자기 피난처를 찾고 모든 위험과 사람의 괴휼에서
참된 지지함을 받는 길을 찾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그대도 그대 마음의 깊은 곳에 주의 성소를 만들어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절히 구하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온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였다. 그리하여 이런 사람들의 말을 믿어서 그들은 거짓되이 혼란을 받은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다. 제39장 지나친 염려를 하지 않는 방법. 그리스도. 내 아들이여, 그대 자신의 일을 언제나 내게 다 아뢰라. 그리하면 내가 때에 따라 적당히 해결하여 주리라. 내가 그것을 바로잡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하면 그대에게 이로운 길을 발견하게 하리라. 제자. 주님, 나는 항상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그리하오면 내 자신의 판단이란 진실로 보잘 것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오는 미래에 대하여 나는 미리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오며 다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에다 맡기기를 원하옵니다.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있다. 그러나 원하는 대로 그것을 얻은 다음에 그 마음은 곧 변하고 만다. 이는 사람의 애정과 관심이란 항구적인 것이 못되고 대상에 따라 이것저것으로 변하는 것이 보통인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작은 일에도 자기를 부정할 수만 있다고 하면 결코 유익이 적지 아니하다. 사람의 참된 영적 발전은 그 자신을 부정하기 위하에 달렸고 그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은 완전히 자유하며 또한 안전하다. 그렇지만 모든 선의 반역자인 옛 원수는 사람을 시험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낮이나 밤이나 수풀에 숨어서 그의 모략의 수렁 속으로 사람을 빠지도록 꾀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제40장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만한 선이 없음. 제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시편 8편 4절. 사람이 어찌 당신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겠습니까? 오호 주님, 당신이 나를 버리신다 해도 나는 아무런 불평을 할 수 없는 자이옵니다. 당신의 뜻이 만일 내 뜻에서 벗어날 때 내 어찌 감히 내 뜻만 고집할 수 있사오리까? 주님, 이렇게 생각함이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 이외에는 나는 선할 수 없으며 여러 가지 점으로 불완전하며 항상 보잘것없는 일에 기울어지는 자입니다. 당신이 내 영혼을 이끄시고 힘을 주시기 전에는 나는 약하고 온전히 절망자에 불과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당신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영혼과 성과 바르고 거룩함에 거하여 모든 것을 선하고 바르고 거룩하도록 만드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오나 나는 항상 뒷걸음질 치기를 즐기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이오니 항상 마찬가지로 실수를 행하오니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나이다. 다니엘서 4장 16절. 그러하오나 당신이 나를 도우시려 당신 팔을 펴시오면 내 상태는 신속히 바로 변화되오리다. 이는 당신만이 사람의 도움이 없이 나를 돕고 나를 강하게 하실 수 있사오며 나를 평화롭게 하실 수 있사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나를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만일 당신을 찾도록 나를 몰며 다만 경건을 정진시키기만 위하여 모든 육적인 위로를 거절할 수 있게만 되면 나는 전적으로 당신의 은혜에 나를 맡기며 당신이 새롭게 해주시는 위로를 큰 선물로 기뻐하겠나이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될 때에는 당신께 감사하기를 잊지 아니합니다. 당신 앞에서 나는 공허하고 무익한 사람이요 약하고 요동하는 사람입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사오며 생각할 가치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자기의 무익함을 자랑할 수 있사오리까? 이는 실로 더 큰 허영에 불과할 것입니다. 헛된 자긍은 실로 악한 병과 같으며 가장 흉악한 허영으로 우리를 참 영광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우리를 몰아내고 맙니다. 한 인간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자족심에서 차 있는 동안 그는 당신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인기와 찬양을 사람들에게 추구하고 있는 이상 그는 참 덕에서 먼 사람이 되고 맙니다. 참 영광과 거룩한 기쁨은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데 있지 않고 당신께 돌리는 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만 당신의 이름에만 의지하고 당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면 이 피조물에서는 아무런 즐거움도 받지 못합니다. 당신의 거룩한 이름에만 찬양을 돌려야 하고 내게 그것이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이름만을 찬양하고 내 이름은 낮추겠나이다. 당신이 하신 일에만 높임을 드리고 내 일에는 그렇게 할 수 없으며 나는 다만 당신의 거룩한 이름만을 찬양하리이다. 사람을 높이는 일에 나는 가담할 수 없으며 당신만이 나의 영광이 되시나이다. 당신만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시오니 내가 찬송과 영광을 날마다 드리겠나이다. 내 자신의 약점 이외에는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영광을 얻으려고 애쓰는 유대인들은 그러한 영광을 받을지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광을 찾겠나이다. 당신의 영광에다가 인간의 온갖 영화, 온갖 종비, 온갖 자리와 지위를 비교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헛된 것이며 어리석은 것에 불과합니다. 오호,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삼위의 하나님, 나의 진리, 나의 은총이시여, 당신에게만 만물이 찬양을 드려야 하겠사옵고 종기와 권능과 세세무궁토록 변함없는 영화는 오직 당신에게만 돌릴 것이옵니다. 제 41장 세상 영화를 멸시함에 대하여.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다른 사람이 영화를 누리고 큰 성공을 하여 승진하는데 내 자신은 낮고 천한 자리에 있으라고 해도 결코 마음에 실망하지 말라. 마음으로 하늘에 있는 나를 높이 쳐다보라. 사단의 멸시에 그대의 마음을 괴롭히지 말라. 제자, 주님, 우리는 눈먼 사람처럼 항상 쉽게도 허영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 생활을 면밀히 검사하오면 이 세상 어떤 피조물이 내게 잘못을 했다기보다 내 스스로 한 잘못이니 어찌 남에게 대하여 불평을 품을 수 있사오리까. 그러나 나는 너무도 자주 큰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수치와 멸시가 내가 받아야 할 보응이 되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에게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바쳐야 하겠나이다. 모든 만물에게서 멸시와 버림을 받기를 각오하고 절규하여 아무런 결과에도 개의치 않는 마음 준비가 되지 않는 이상 나는 진실로 참된 내적인 평화와 견고성을 가질 수 없으며 당신에게 완전히 연합되도록 신령한 발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제 42장 우리의 평화는 사람에게 있지 않음.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그대의 평화가 그대의 애인이나 혹 그대의 친구와의 교제의 까닭으로 얻어진다고 하면 그대는 항상 불안하며 사람만 의지하는 결과를 가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살아계신 영원한 진리에 의지하고 있다면 친구의 이별이나 사망이 결코 그대의 마음을 당황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가지는 친구의 사랑도 반드시 내게서 찾아야 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정답고 가까운 사람을 사랑함도 다만 나를 위하여 사랑함이 되어야 한다. 내가 없이는 아무러한 선하고 영속적인 교제도 있을 수 없고 내가 축복하고 내가 연합케 하지 않는 이상 그 교제도 순결하거나 참이 될 수 없다. 그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애정을 극복함으로 그대는 모든 인간의 친교를 경멸할 수 있다. 사람은 이 세상 희락에서 멀어질수록 하나님께는 더욱 가깝게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낮추어 떨어질수록 하나님께로 더욱 높이 올라갈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선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막고 있나니 이는 거룩한 성령의 은혜는 항상 겸손한 자를 찾으시기 때문이다. 그대 자신을 완전히 극복하고 피조물의 사랑에서 그대 자신을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내 은혜로서 그대를 입혀주리라. 그러나 그대의 관심이 피조물에 있으면 창조주를 보는 눈은 어두워지고 말리라. 그러므로 창조주의 사랑을 위하여 모든 일에 자신을 극복하기를 배우라. 그리하면 그대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게 되리라. 그러나 어떤 일에서나 그대 자신에게 대한 사랑과 관심이 깊어져 있을 때 그대 영혼은 상처를 받으며 최고선을 얻는 일에 방해가 되게 하리라. 제 43장 헛된 세상 지식을 경고함.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그대를 현혹해 하는 아름다운 문구와 찬란한 말에 쏠리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에 있나니 내 말에 명심하라. 이 말씀이 그대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대의 이해심을 명백해 하고 또 통회하는 마음과 모든 위로를 가져오리라.
다른 사람에게 더 지혜롭게 보이기 위하여 공부하지 말고 그들을 둘러싼 죄악의 세력을 극복하기 위하여 배우라. 이것이 복잡한 여러 문제를 가지는 것보다 그들을 더 유익하게 한다. 많은 것을 읽고 많은 문제를 풀었거든 언제나 다음과 같은 기본 문제로 돌아가라. 즉 나는 사람을 알게 하는 지식을 주는 자이며 나만이 내 자녀들에게 사람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이해력을 준다.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사람은 신속하게 지혜의 사람이 되며 영적인 생활에 큰 진보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얻는 지식에 호기심을 가진 사람은 다만 슬픔만을 발견할 것이다. 때를 따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선생의 선생, 천사들의 주로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는 사람이 가진 모든 지식을 재어보며 모든 사람의 양심을 판단하신다. 그는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 거리를 찾을 것이며 어두운 데 감추인 것이 그의 삐달에 드러나고야 말 것이며 모든 변론의 혀는 잠잠하고 말리라. 나는 겸손한 자에게 세상 학교에서 10년 이상 가르친 것보다 더한 진리를 한순간에 영혼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변론의 번잡함이 없이 또는 명예에 대한 탐심도 없이 토론의 혼란도 없이 침묵 중에서 가르치고 있다. 나는 사람에게 이 세상의 것을 멸시하도록 가르치며 이 세상 일이란 수고와 괴로움 뿐임을 가르치며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며 세상 명예에는 무관심케 하며 여러 가지 손해에도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모든 일에 있어서 내게다가 전적으로 의뢰케 하며 내 자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하며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게 열렬히 나를 사랑하게 하도록 가르쳐준다. 전에 어떤 사람이 가장 열심히 나를 사랑하고 내게서 신비한 모든 진리를 배우고 내게 대하여 열렬히 증거하였다. 그는 교묘한 것을 배우는 일보다 모든 것을 포기함이 항상 유익을 본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는 일상생활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일을 말해주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적과 기사로서 내 자신을 보여주며 또 다른 이에게는 내가 친히 보내주는 신비로서 나를 나타낸다. 책이란 것은 단 한 가지 소리뿐일 것이니 읽는 모든 사람에게 같이 유익된 것을 준다고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자신만이 참 진리의 교사이며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알고 있는 자이며 그의 모든 행사를 결정짓는 자이며 또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어느 것이 바르냐 하는 판단을 주는 자이다. 제44장 미혹을 피함에 대하여.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그대는 여러 가지 일에 무식해야 할 것이 많다. 그대 자신을 죽은 것 같이 생각하고 온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이 생각하라. 뿐만 아니라 많은 일에 대하여 기먹거리 노릇을 하며 오직 그대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오는 일만 생각하라. 변론적인 것에서 떠나는 것이 참으로 좋은 일이며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사람을 이론으로 설복시키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의견은 그대로 가지고 있게 하라. 그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그의 뜻을 그대 마음에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대는 더욱 쉽게 미혹받을 일에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자. 주님, 우리가 어떤 길을 지나왔습니까? 우리는 세상 물질 손해에 대하여 슬퍼하고 있으며 조그마한 유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그점은 개의치도 아니하며 내게 좋을 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적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아무 가치 없는 일에 얽매여 있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에 대하여는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 일에 자기의 전 정열을 기울이고 있을 때는 그는 즉시로 그 일 속에 자기를 던지고 말며 속히 자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는 그 속에 빠지고 맙니다. 제45장 아무 말이나 듣지 않음에 대하여. 제자. 주님, 내가 가진 어려움을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헛된 일이옵니다. 마땅히 충성을 가져야 할 일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지요. 그러나 기대할 수 없었던 곳에서 오히려 그 충성을 찾아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진실로 우리 희망을 사람에게 둔다는 것은 헛됩니다. 오호 하나님, 구원은 오직 당신에게서만 찾을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는 오직 당신만을 찬송하나이다. 오호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는 약하고 항상 흔들리며
변하고 또 쉽게 속임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든든하게 지키고 속임과 의심에 빠지지 않을 만큼 조심성 있게 완전하게 자기를 살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을 의지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는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아니하옵니다. 그가 어떤 시련에 봉착하게 되면 비록 그것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당신이 신속히 건져내어 주시며 당신이 그를 위로하옵니다. 당신은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옵니다. 고난에서 가깝게 돌보아 주는 친구는 참 친구이나 이런 친구는 참 얻기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참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온갖 어려운 때에도 가까이 하여 주시오니 당신 같은 분이 없사옵니다. 다음과 같이 말한 성 아가다는 얼마나 거룩한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까? 내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자리 잡고 서 있나이다. 만일 이 마음이 내게도 있다고 하면 나는 아무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악담이라도 나를 어지럽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다가 장차 올 악에 대하여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일이 우리를 해친다고 하면 기대하지 않은 일이 우리를 해친다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왜 나는 내 불행한 미래를 위한 보다 나은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옵니까? 왜 나는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요. 비록 많은 사람이 우리를 천사라고 칭한데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주님, 진리이신 당신, 남을 속이거나 속이우지 아니하시는 당신만을 나는 의지할 수 있나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속이는 사람이며 그들은 모두 약하고 불안정하며 넘어지기 쉬운 것이며 무슨 말을 할 때가 더욱 그러하오니 처음에 바르게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지혜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오며 사람의 원수는 그 집안 사람이며 주가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하는 사람의 말을 쉽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 애씀으로 간신히 알아서옵고 나는 더욱 조심을 해야 하겠다는 희망만을 더욱 가지며 내 어리석음이 고쳐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생각을 깊이 하라. 내가 그대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지키도록 생각을 깊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비밀로 알고 침묵을 지키고 있사오나 그는 이와 함께 침묵을 즐기지 못하고 적시로 그 자신과 내게 반역하여 그 자신의 길을 걷고 맙니다. 이런 얘기와 이렇게 생각 깊지 못한 사람에게서 주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들의 힘에 내가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그들과 같은 행동을 나로 하여금 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 입의 말을 신실케 하시고 참되게 하옵시고 간사함에서 나를 멀리 옮겨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관용하지 못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피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침묵을 지키는 것은 평안과 착한 마음을 가지게 함이며 들려지는 말 전부를 믿지 않고 사람이 말한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잘못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선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공적 생활과 사사로운 생활이 당신의 뜻에 일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장 확실하게 받는 길은 사람의 외모에 관한 일에 관심하지 아니하고 심령의 열심과 바른 생활을 가지도록 힘써 가꾸는 데 있습니다. 가장 인기를 얻을 일만 구하고 찾는 일은 멀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인기를 얻으려다가 해를 보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서 칭찬을 들으려는 일 때문에 망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은혜는 유혹과 싸움으로 되어 있는 이 세상 일시적인 생활에 잠잠히 감추어 있을 때가 가장 힘센 은혜가 됩니다. 제 46장 하나님을 의지함에 전력을 다함.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굳게 서서 나를 의지하라. 말만의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란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이지만 돌과 같이 해를 끼치지는 아니한다. 그대가 지었으면 어떻게 그대는 고쳐야 할 것인가를 마음에 생각하라. 그대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인내함을 힘쓰라. 때때로 괴로운 말을 참는 것은 그대가 큰 공격을 받지 않고
듣는 것이라면 그다지 큰 일은 아니다. 그것은 능히 참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소한 일에 그대가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그대가 세속적인 증거이니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인간의 참 의견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가져라. 그대는 사람들의 멸시를 무서워하지만 그대는 남에게서 그대의 잘못이 고침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며 변명으로 그대는 안심하려고 한다. 그대 자신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피면 그대 마음은 아직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어리석은 염려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그대 자신이 가진 잘못에 합당한 멸시로 인하여 움츠러든다고 하면 그대는 아직도 완전히 겸손하지 못한 증거이며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거나 세상이 내게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나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면 사람이 하는 천만 마디 말에도 관심을 두지 않으리라. 그대를 해치기 위하여 만들어진 여러 가지 악행에도 그대는 관심할 바가 아니며 오직 그것은 그것대로 지나가 버리게 하라. 이런 악으로부터 나온 말은 너의 머리털 한 끝이라도 상할 수 없다. 자기 마음을 경계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관심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의 비난하는 말에 몹시 초조하여 불안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나를 의지하고 자기의 판단에만 매여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람의 하는 일을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심판자요 모든 비밀을 통찰하시는 전지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모든 사람이 하는 행동의 동기를 알며 잘못을 하게 하는 사람과 그 잘못된 흉계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을 다 같이 알고 있다. 내 자신의 의지와 허락으로 사건이 발생하나니 이는 많은 사람이 가진 그 속의 생각을 백일천하에 드러내기 위함이다. 나는 범죄자와 무죄자를 판단한다. 그러나 나는 엄밀히 계획한 나의 판단으로서 그들을 시험하고 있음을 안다. 사람이 말하는 증거란 종종 허위이지만 나의 판단은 참되다. 내 판단은 설 것이요 결코 버림을 받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의 눈에서는 가리워졌으나 소수의 사람에게는 그 전모가 알리워져 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잘못 판단하거나 그릇 판단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른 판단을 위해서 항상 내게 나와서 개인적인 인간의 의견에는 아무런 의뢰심도 가지지 말라. 의로운 사람은 염려하지 아니한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한다. 근거 없는 비난일지라도 거기에 크게 염려하지 아니한다. 뜻하지 않은 공격을 사람에게서 받는다고 해도 그는 쓸데없이 붕괴하지 아니한다. 이는 그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의 마음과 감정을 알고 있는 자가 나만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사람이 잘한다고 추천하는 일은 종종 내 앞에서는 비난거리가 되고 만다. 제자, 오호 주님, 나의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강하시고 인내를 가지시어 인간의 약함과 약점을 아시는 당신께서 나의 힘과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 양심이란 보잘것없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알고 계시오니 당신이 책망하실 때 나는 겸손히 받아야 하겠사옵고 순순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시고 이렇게 겸손하지 못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당신의 넘치는 자유가 나로 하여금 용서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당신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사죄함을 받은 것이 내 양심을 만족시키나이다. 비록 아무런 죄를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것이 당신 앞에 당당히 나설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자비의 은총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면 아무도 당신 앞에 담대히 나설 수 없습니다. 제47장 영생을 위하여 어떻게 무거운 짐을 질까?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나를 위하여 하는 일이 그대의 영혼을 손상치 않도록 하며 당하는 어떤 고난이나 그대를 낙망케 하지 않도록 하라. 내 약속이 항상 그대의 힘과 위로가 되도록 하라. 나는 그대에게 넘치는 상을 베풀 수 있다. 여기 이 땅 위에서 오래도록 수고할 것이 아니며 슬픔과 애통이 영원한 운명이 될 수도 없다. 기다리라. 잠깐만 지나가면 그대의 괴로움이 신속히 지나가 버림을 볼 것이다. 모든 수고와 괴로움이 없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모든 일시적인 것은 길지 못하고
또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있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내 포도원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라. 내 자신이 그대의 보응이 될 것이다. 글을 쓰고 공부하고 예배하라. 참고 침묵을 지키고 또 기도하라. 모든 고난을 대장부처럼 맞이하라. 영생은 그대의 더욱 큰 싸움에서 얻을 수 있다. 주님만 아시는 그때에 평안은 오리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낮이나 밤은 아니리라.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빛으로 무궁한 영광과 영속하는 평화와 확실한 안식이 있으리라. 그때는 내가 아 나의 포로의 생활이 언제까지나 끝날 것인가 하고 탄식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하지 아니하리라. 사망의 권세는 영원히 죽고 말리라. 완전한 구원이 얻어지리라. 아무러한 염려도 없고 다만 성도들과의 기쁘고 즐거운 교제만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영광에 둘러싸인 성도만을 보거든 그대는 땅에 머리를 숙일 만큼 겸손하고 한 작은 사람이라도 그를 지배하는 일보다 그를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라.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낮고 천하고 살 자격이 없다고 할 만큼 멸시받고 놀림을 받으리라. 그대는 이 세상에 낙을 찾아 침 흘리고 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는 괴로움도 달게 받고 사람들에게서 지극히 작은 자로 취급받는 것이 큰 소득인 것임을 알라. 하나님의 일이 만일 그대의 참 기쁨이요 그것이 그대의 중심에 사무치는 것이라고 하면 그대는 결코 불평함을 가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이 하는 수고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늘나라를 획득하느냐 잃어버리느냐 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그대의 눈을 하늘로 들라. 거기에 내가 모든 성도와 함께 있나니 이 성도들은 모두 큰 싸움을 잘 싸운 사람들이다. 그들은 지금 기쁨과 위로에 가득해 있으며 그들은 지금 편히 쉬고 있다. 그들은 내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있다. 제48장 영원과 유한성에 대하여. 제자, 오호, 항상 축복만이 있는 하늘의 나라여, 밤이 영원히 있지 않고 전능하신 진리만이 영원히 빛나며 영광의 광채 있는 날만이 계속되는 곳이여, 기쁨이 끝이 없으며 영원하고 불변하는 안식의 날만이 계속하는 곳이여, 아하, 이러한 곳에 살기를 내 얼마나 사모하며 그 영광의 빛이 찬란한 아침의 품에 안기워지기를 내 얼마나 바라고 있는고. 그날이 오면 이 모든 세상 일이 끝날 것이 아니겠는가. 성도들에게는 이날이 이미 영원한 영광에 빛나지만 이 땅에 아직도 나그네가 되어 있는 우리는 그 빛이 희미하고 멀어져 있을 뿐입니다. 하늘의 시민은 지금은 그 아름다운 날의 맛을 보고 있건만 우리는 아직도 포로 중에 있는 하와의 후손으로 우리의 괴로움과 피곤함에 울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는 이 세상 우리들의 생명이란 짧고도 수고와 슬픔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사람의 죄로 인하여 사람이 더러워만 지고 많은 정욕의 수렁에 빠져 신음하며 끝없는 공포에 쌓여 떨고 있을 뿐입니다. 많은 근심으로 고단하고 많은 일로서 당신의 갈피를 잡지 못하며 헛된 일에 자기 몸을 메고 부자유하게 지낼 뿐입니다. 많은 실수에 둘러싸였고 많은 수고에 고달프고 많은 시험에 중압을 느끼고 환락에 시달리고 궁핍에 신음하고 있나이다. 아하, 언제나 이 모든 악의 끝이 오겠습니까? 언제나 이 죄의 불행한 매임에서 벗어나 진리를 얻을 수 있사오리까? 아하 주님, 내 마음이 언제 당신에게만 쏠려 요동치 않겠삼나이까? 당신의 가득 찬 기쁨은 언제 내 것이 되어 넘치겠나이까? 나는 언제 몸과 마음이 짓밟힘을 받지 아니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사오리까? 언제 참 평화가 세워지리이까? 아무도 괴롭히지 아니하고 항상 흔들리지 아니하는 안과 밖으로 갖추어 가지는 평화를 누릴 수 있사오리까? 오호 선하신 예수님, 내가 언제 당신 앞에 설 수 있사오리까? 당신 나라의 영광은 내 언제 맛을 볼 수 있사오리까? 언제 당신은 나의 전부의 전부가 되어 주시겠나이까? 당신이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 마련하신 당신의 나라에 내가 언제나 함께 살 수 있사오리까? 나의 원수의 땅에서 나는 사로잡힘과 황폐만을 맛보고 있사오니 이는 여기에 전쟁과 재난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형의 때에 가질 참 위로를 주시옵고 내 슬픔을 없이하시고 내 모든 소원과 사무가 다만 당신에게로만 쏠리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내게 좋다고 제공하는 것은 모두 가증한 것뿐입니다. 나는 다만 당신과 가장 가까운 교제를 원하오나 나는 이를 얻지 못하고 있나이다. 하늘에 속한 것은 굳게 붙잡고 있으려 하지만 세상 일과 욕망이 나를 굴복시키고 있나이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자 원하지만 내 몸이 원치 않는 포로에 나를 얽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불행히 내 자신과 투쟁을 하고 있사오니 진실로 내 자신이 내게는 무거운 짐이 되오며 내 마음은 하늘로 향해 항상 날개치고자 하지만 내 육체는 나를 이 낮은 곳에 머물게 하고 있나이다. 오호, 내 고통은 얼마나 큰지요. 내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려고 하면 이 세상 생각이 홍수처럼 내게 밀려오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망하게 버려두지 마옵소서. 당신의 노여움 속에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당신의 번개불로 나를 치시고 이 속된 생각들을 흩어주옵소서. 당신의 화살로 원수를 향해 쏘아주시고 그의 모든 계획을 완전히 꺾어주옵소서. 내 모든 감각이 당신께로 향하게 하시고 세상 일은 모두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의 신속한 날개를 채찍을 들어 쫓아내어 주옵소서. 오호, 영원한 진리인 주여, 나의 도움으로 오시고 어떤 허영이라도 나를 섭격치 못하게 하옵소서. 오호, 하늘의 기쁨이여, 내게 오셔서 모든 부정한 것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당신만을 생각하도록 내게 긍휼하심을 베푸소서. 이는 내가 항상 여러 가지 혼란함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참으로 종종 내 몸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떠나가고 있음을 보나이다. 내 생각이 쉬게 되는 곳에 거기에 내가 있고 내 생각은 내가 사랑하는 것들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좋거나 또는 한갓 습관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내 마음을 사로잡나이다. 이런 마음에서 진리이신 당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내가 만일 하늘나라를 사랑한다면 하늘나라의 것을 사모할 것이요, 내가 만일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 낙은 즐거워하고 그 괴로움에는 슬퍼하나이다. 내 몸을 내가 사랑하면 내 생각은 항상 내 몸에 속한 것 위에 있나이다. 내가 신령한 것을 사랑하면 나는 신령한 것을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 내 마음은 쏠리고 관심을 가지게 되나이다. 주님, 당신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에게서 떠나 모든 자연적 경향성을 쳐이기고 오직 신령한 열심으로서 육체의 욕심을 못 박아버린 사람은 진실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진실로 당신에게 고요한 양심으로 드리는 깨끗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활에서 모든 세속적인 것을 끊어버림으로 그는 진실로 하늘 천사들이 잡고 있는 거룩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 49장 영생에 대한 소원과 하나님 약속의 신비.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영원한 축복을 원하는 그대의 마음이 하늘로부터 온 줄을 알고 나의 변하지 아니하는 영광을 사모하기 위하여 육체란 감옥에서 벗어나고자 원하거든 그대는 서슴지 말고 그대 마음을 열고 이 거룩한 영감을 열심으로 받을지어다. 내가 베푼 거룩한 관용에 대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리나 이는 내가 그대를 친절히 대접하고 긍휼로서 그대를 찾으며 열심히 불을 붙여주고 세속적인 것에 너 자신이 떨어지지 않도록 힘을 주는 나의 관대한 마음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물을 받음이 그대 자신이 가지는 어떤 결심이나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의 관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덕과 보다 더 큰 겸손이 자라도록 하나님이 돌보시고 앞으로 닥치는 고난을 능히 견딜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다만 내게 굳건히 속하여 전심으로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나를 섬기게 하신다. 아들이여, 많은 환난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연기가 아무리 성하게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간대도 불꽃은 같이 올라가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우리의 어떤 욕망이 하늘나라에 속한 것을 불붙이기는 하나 그 자신들은 육의 욕망에서 완전히 놓여지지는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강렬한 욕구를 가지려고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지는 않는다. 그대 자신이 매우 신실하다고 하는 그대의 욕망이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움직이지는 아니한다. 왜냐하면 자기를 중심하고 가져지는 욕망이란 것은 깨끗하고 완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대 자신에게 좋고 또 유익한 것만을 구하지 말고 무엇이 내가 받을 만한 것인지 어떤 것이 내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알아서 구하라. 그대가 다만 세상 모든 일을 일 자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대 자신의 욕망에 따르기보다 내가 지시하는 길을 더 택하고 또 그리로 행할 것이다. 나는 그대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고 또 종종 그대의 강구의 음성을 듣고 있다. 그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의 영원한 집과 하늘나라의 기쁨이 이미 그대 중심에 임한 것임을 안다. 그러나 아직도 내게는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아직도 그대 앞에는 싸움과 수고와 시험이 남아있다. 가장 높은 선으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하나 그대는 아직 이 축복을 가질 시기는 되지 아니했다. 내가 곧 선이니 나를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나를 기다리라고 주가 말씀하신다. 그대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야 하므로 아직도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때로는 위로를 받기는 하지만 완전한 위로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그대의 비위에 맞지 않는 일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새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으로 변함이 그대에게는 필요하다. 종종 그대의 구미에 맞지 않는 일을 함과 그대 자신의 소원이 짓밟힘을 당함이 그대의 의무가 된다. 다른 사람의 일은 찬성하지만 그대의 소원은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 다른 사람의 말은 환영을 받으나 그대의 말은 배척을 받기도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은 그 원하는 요구가 들어지나 그대의 소청은 하나도 들어주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사람은 높이 후대를 받으나 그대는 알리워지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은 이 일 저 일 아무 것에나 통할 수 있으나 그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대가 이러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에 침묵을 지킬 줄 알면 그대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대 앞에 있었던 신실한 종들이 모두 이러한 대접을 받았다. 그들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일에 자기를 부정할 줄 알고 그 환경에서 바로 처해야 할 바를 알고 있었다. 우리 의사의 어그러지는 어떤 일을 보고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특히 우선 불편하고 무용한 듯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해도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또한 어떤 큰 권위 아래 있어 그 높은 힘에 항거할 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나 그대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큰 고통같이 보인다. 나의 아들이여, 그대 자신이 하는 일을 생각하라. 그 결말은 오게 되었고 무한한 보응이 오고 있으니 그대 자신을 불행히 생각하지 말고 그대 마음을 더욱 강하게 가지라. 그대 자신의 의사를 주님께 항복시킴으로 그대의 의사가 하늘에 있는 것을 알아 기뻐할 수 있다. 거기에 그대가 원하던 모든 것과 원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그대는 온갖 좋은 것을 잃어버릴 염려 없이 길이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그대 자신의 뜻은 항상 내 뜻에 부합하게 되며 그대 자신의 개인적인 선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이나 내게 좋은 것만을 찾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아무도 그대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대에게 불평하거나 방해하거나 곤란케 하는 사람이 없으리라. 무엇이나 그대가 원하는 것은 곧 그대 손에 잡힐 수 있으며 그대의 사랑을 더 일으키고 넘치게 할 것이다. 이 땅에서 모욕을 받아 괴로워한 그 일 때문에 그대는 영광을 받으리라. 영광의 옷이 슬픈 배옷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서 받은 천대로 인하여 그대는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게 되리라. 거기에는 그대가 행한 복종의 열매를 차지할 수 있으며 순환으로 가득 찬 그대의 생이 기쁨을 가져오며 그대가 전에 받은 낮은 대접이 영광으로 인도되리라. 그러니 지금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며 그대에게 지금 말하고 또는 명령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함에 관심하지 말라. 다만 그가 그대보다 높은 사람이냐 또는 낮거나 동등되는 사람으로 무엇을 구하거나 의견을 말할 때 그대는 그들에게서 선한 것만 찾고 그들의 원을 채워주리고 함에 힘을 쓰라.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다른 여러 가지 것을 구하도록 하라. 즉 이 사람은 이 일에서 기쁨을 얻고 저 사람은 저 일에서 기쁨을 얻고 각각 남의 추앙을 많이 받을지라도 그대는 다만 이런 것에서는 기쁨을 구하지 말고 그대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일과 내 기쁨, 내 영광을 구하는 일에서만 기쁨을 구하라. 이것이 언제나 그대가 관심할 바 일이며 죽음이나 생명 어떤 일에서도 다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라. 제 50장 환난에서 하나님을 의지함. 오호 주 하나님, 나의 하늘 아버지시여, 당신의 이름만이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하옵소서. 당신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오며 당신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선하게 하옵소서. 내 모든 기쁨은 당신에게서만 찾게 하시고 내 자신이나 다른 아무것에서도 구하지 말게 하옵소서. 나는 진실로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기쁨이시며 나의 희망, 나의 면류관, 나의 자랑, 나의 영광입니다. 당신의 종인 나는 아무것도 당신이 주시지 않은 것이면 가지지 아니하며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며 당신이 주신 것이나 당신이 지으신 것 이외에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옵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가난하오며 내 영혼은 항상 눈물을 흘리오며 때로는 내게 둘러싼 고통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평화가 주는 기쁨을 사모하오며 당신의 자녀들이 모두 평화를 누리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이는 그들이 당신의 위로로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를 내게 주시고 그 거룩한 기쁨으로 내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오면 당신의 종의 영혼은 노래로 가득 차고 당신을 찬양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 바치겠나이다. 그러나 주님, 당신이 종종 하시는 바와 같이 당신이 내게서 떠나가실 때 나는 당신의 계명의 뜻대로 살지 못하옵니다. 저는 땅에 쓰러져 슬퍼하나이다. 이는 당신의 빛이 내게 늘 비치어 주던 그때와 같지는 않기 때문이었고 또한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숨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유혹이 나를 공격해 넘어뜨리나이다. 아하, 의로우신 아버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님이여, 지금 당신의 종은 괴로움 중에 신음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신 주님, 당신을 위하여 내가 어떤 괴로움을 받든지 그것이 당연한 일인 줄 알게 하옵소서. 오호 아버지, 항상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여,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신 당신의 지혜로서 당신의 종이 완전히 폐망케 된 것을 아실 때는 왔습니다.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당신이 임재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사람 앞에서 부대접과 천대를 받고 고통과 질병으로 마음은 상하오니 당신이 보내주시는 새로운 아침이 동틀 때 다시 일어나고 하늘의 영광을 받을 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가장 거룩한 아버지여, 이것이 당신이 내게 주실 약속이오며 모든 일은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되옵니다. 주님, 당신의 보세계는 그들에게 오는 어떠한 환난이라도 당신의 사랑을 인하여 참을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을 베푸시옵니다. 이는 당신이 미리 아심과 당신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낮추시어 당신의 공의를 알게 하시고 내 마음에서 온갖 속임과 파렴치를 없게 하심을 나는 참으로 선하게 생각하옵니다. 내가 남의 멸시를 받을 수 있음이 내게는 참 좋은 일이 되면 이는 사람에게서보다 당신에게서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평등과 정의로 의인을 바로 인도하시는 당신의 헤아릴 수 없는 판단을 두려워할 수 있음을 배우게 되나이다. 당신이 나의 잘못함을 따라 책망하시고 큰 고통으로 나를 벌하시며 슬픔의 잔을 마시게 하시고 여러 가지 재난을 보여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하늘 아래에서 당신 이외에 나의 위로가 됨이 없나이다. 당신은 우리 영혼을 고치는 하늘의 의사시며 상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시며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다시 일으키기도 하시나이다. 당신의 징계가 나를 바르게 하시고 당신의 아픈 채찍이 나를 고치나이다.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 자신을 완전히 당신의 손에 드리나이다. 당신의 바르게 하시는 대로 나를 맡기나이다.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까지 나의 고집을 쳐부수고 당신의 원하시는 대로 어떠한 일에서나 당신만을 섬길 수 있도록 참되고 겸손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당신이 고치심에 나는 내 자신과 나의 전부를 드리나이다. 이는 진실로 이 세상에서 벌을 받음이 다음 세상에서 벌을 받음보다 더 좋기 때문이옵니다. 모든 일이 당신의 지혜 안에 있사오며 당신의 눈앞에는 사람의 양심이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나이다. 모든 일이 생겨지기 전에 당신은 미리 아시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나 아무도 당신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나아지기에 무엇이 필요한지 당신은 아시오며 내가 받는 고난이 얼마나 효과 있게 내 악함을 없이 해가는 것을 아옵니다.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나를 대접하옵시고 당신에게만 가장 밝히 완전히 알려진 내 죄악의 생활도 배척하지 마옵소서. 주님, 내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반드시 알게 하시고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랑을 반드시 하게 하시고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항상 높이 평가하게 하시고 당신 보시기에 악한 것은 언제나 거절하게 하옵소서. 내가 외양으로 보는 대로 판단케 마옵시고 무지한 사람에게서 듣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말게 하시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에 대한 구별을 똑똑히 하게 하시고 언제나 또 무엇보다도 당신의 뜻과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구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마음은 종종 자기에게 스스로 속고 세속적인 사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관심으로 인하여 속임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동료의 높은 찬사를 받아야 할 만큼 뛰어나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아첨할 때 헛된 것을 속이고 약한 것은 약한 것을 속여서 아첨이 클수록 수치는 더욱 심한 것이니 이렇게 그 연주를 따라 속임을 베풉니다. 오호 주님, 당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만이 참 사람이고 그 이외의 것은 아닙니다 라고 성 프란체스코는 말했습니다. 제51장 겸손하게 낮은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그대는 언제나 덕을 위한 정열을 가지고 있을 수 없고 거룩하고 고상한 명상에 언제까지나 잠겨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죄인의 성격 중 약한 것은 때로는 낮은 것을 가지려고 자기를 억지로 낮추려고 하며 이 육신의 짐을 슬픔으로 짊어지는 것이다. 그대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의 마음이 언제나 강건할 수 없고 피곤과 슬픔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종종 그대는 육체의 짐을 슬퍼하게 된다. 이는 영적인 생활, 경건한 묵상에 전적으로 그대 자신을 드리는 일에 방해를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대 자신의 나약함을 알 때마다 낮은 일, 외부적인 일에 그대 자신을 맡기고 선한 일로 그대 자신을 참으로 회복함을 지혜롭다고 할 것이다. 내가 오기를 요동하지 아니하는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라. 내가 다시 와서 그대를 모든 염려에서 해방시킬 때까지 그대의 방탕과 영혼의 황폐를 인내로서 담당하고자 한다. 그리하면 전에 가졌던 모든 수고를 잊고 내적인 평화를 즐길 것이다. 나는 그대를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운 동산으로 인도할 것이며 자유라는 마음으로 또는 내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때 그대는 말하리라. 이 세상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나니라.
제52장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받기에 합당치 않다. 제자 주님, 나는 진실로 당신의 위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오며 어떠한 영적인 안위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당신이 나를 가난하게 하시나 비참하게 하시나 다 당신의 행하심은 지당하옵니다. 내가 칭찬을 받을 일보다 꾸지람과 벌을 받기에 합당하옵니다. 이는 내가 너무도 심히 당신을 진노하게 하고 큰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생각해서 내가 당신의 위로를 받기에 부당한 자입니다. 그러하오나 하나님, 가장 은혜스러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것이 망하여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옵니다. 당신의 은총을 받는 사람에게 당신의 너그러우심과 선함을 주시기 위하여 황폐한 사막에 거하는 당신의 종에게까지 오셔서 사람이 지식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나이다. 이는 참으로 당신의 위로가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실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내용을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보내주시는 위로를 받을 만한 일을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선을 행했는지 나는 찾을 수 없고 다만 죄를 짓는 버릇을 가졌고 또 고치기를 싫어하는 자입니다. 당신이 만일 내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아무도 당신 앞에 설 수 없나이다. 내가 지은 죄와 악의 대가는 나로 하여금 지옥과 영원한 불에 던지게 함이 마땅치 아니하오리까. 나는 진실로 징계와 멸시를 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종이라 하기에는 실로 합당치 아니하옵니다. 다시 반복함이 내게는 괴로운 일이오나 그러나 진리를 위하여서는 나는 내 자신을 징계하여 당신의 베푸시는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것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나는 죄악과 미혹으로 방황하는 자이오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오호 주님, 나는 죄를 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서 죄를 범하였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잠시 참아주셔서 내가 어둠과 사망의 골짜기로 내려가기 전에 내 슬픔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악을 행한 자와 가련한 죄인에게 당신은 어찌하여 회개할 것과 자기를 낮출 것을 요구하시나이까? 이는 참 인내와 겸손이 용서를 바라는 마음에서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괴로워하는 양심이 화해함을 받고 잃어버린 은혜가 도로 얻어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진노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과 참회하는 죄인이 서로 만나서 거룩하게 입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위하여 솔직한 통회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오니 오호 주님, 이렇게 통회하는 심령은 향수의 구름보다 당신 앞에서는 더욱 향기로웁니다. 이것이 당신의 발에 그 여자가 부은 값비싼 향유입니다. 이는 당신이 통회하는 심령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발 아래에 원수의 미움에서 벗어날 피난처가 있사오며 여기가 어떠한 죄의 흔적이라도 없이 할 수 있는 사죄의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53장 세속적인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내 은혜는 고귀하기 때문에 세상 관심과 낙은 혼동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얻고자 하면 그대는 이 은혜를 받음에 지장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야 한다. 소란한 곳을 떠나 한적한 곳을 사랑하라. 사람과 더불어 담화함을 즐기기보다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쏟아 낮은 마음과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도록 힘써라. 전 세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고 이 외부적인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먼저 하라. 내게 나가서 즐기는 것과 세상 즐거움을 함께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세상 낙에서 독립하며
그 친구와의 교제에서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하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으로 지내라고 말했다. 그대는 이제 당장 죽어도 무방할 만큼 세상 애정에서 떠날 준비를 갖추었느냐. 약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모든 세상 일에서 떠나지 못하며 또 세속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가지는 자유를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사람이 참으로 신령하게 되고자 하면 그는 친구와 손님 등 모든 것을 부정하며 그대 자신이 영혼의 사활 문제의 직접 책임자인 것을 잊지 말지어다. 그대가 만일 완전히 살기를 극복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쉽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자기를 이기는 것이 완전한 승리이다. 자기의 감정을 이성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극복하며 또한 그 이성이 완전히 내게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은 실로 그 자신과 세계를 자기 안에서 정복한 사람이다. 이러한 완전성을 그대가 만일 원한다면 제일 첫 발자국을 잘 출발시켜야 한다. 도끼를 나무뿌리에 놓아서 모든 그대 자신이 가진 부정하고 비밀의 사랑을 쳐부수라. 그리고 사리사욕과 물질적인 유익을 가지지 말라. 이 부정한 사랑에서 그대가 마땅히 정복하여야 할 모든 실수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악이 그대에게서 정복을 당하고 복종되기만 하면 큰 평안과 영속적인 승리가 따를 것이다. 세상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극복하려고 애써며 그 자신을 완전히 이기려는 사람은 적다. 결과적으로 그 노력이 실패이면 자신에게 삼킴을 받아 영적인 것으로 자신을 끌어올리기가 힘든다. 참 진리 가운데서 나와 함께 행하려는 사람은 불규칙적이고 정상적이 아닌 모든 욕망을 죽여야 하고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도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45장 자연과 은총을 비교함.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자연과 은총의 하는 일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이 둘은 서로가 대립되어 있어 비록 신령하고 거룩하고 깨달은 사람이라도 이 둘을 구별하기 곤란하다. 모든 사람은 사실 무엇이 선인지 선을 구하고 있고 어떤 선행을 말하고 행한다고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자기들의 겉모양에 덕으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 자연은 기묘하여 많은 사람을 유혹하며 그들을 함정에 빠지게 하고 속이고 있다. 그리고 항상 자연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나 은총은 단순하게 움직이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다. 은총은 속임을 받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으로 행하여 이를 그의 목적으로 한다. 자연은 죽기를 싫어하고 밝히어지고 정복당하고 순종하거나 복종하는 일을 싫어한다. 그러나 은총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자 하고 감각적인 것을 싫어하고 지배당하고자 하고 극복되기를 원한다. 그 자신의 자유를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규율적으로 단련받기를 즐긴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자기 수하에 두어 지배하고자 아니한다. 오히려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항상 있기를 즐기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나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 자연은 그 자신의 흥미를 위해서 움직이고 다른 사람에게서 어떠한 유익을 획득할 수 있을까 함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은총은 어떤 것이 어떻게 유용하겠는가 또 어떻게 그 자신에게 편리하겠는가 함을 생각지 아니하고 다만 많은 사람을 위하여 무엇이 좋은가를 생각한다. 자연은 영광과 보수를 원한다. 자연은 수치와 멸시를 싫어한다. 그러나 은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고통받는 것을 달게 여긴다. 자연은 자기 몸을 위해서 편안하고 쉬운 것만 원한다. 그러나 은혜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명랑하게 일하기를 즐긴다. 자연은 드문 사실과 희한한 일, 아름다운 것을 즐기며 흠하고 보기 싫은 것은 미워한다. 은총은 단순하고 낮은 일의 기쁨을 가지고 못난 것을 멸시하거나 낡고 남루한 것을 입기 싫어하는 법이 없다. 자연은 일시적인 일에 주목하고 이 세상 부귀의 낙을 가지고 손실에 슬퍼하고 경멸이 취급됨에 노를 바란다. 그러나 은총은 영원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일시적인 것에 착심치 아니한다.
물건을 잃어버림이 그를 실망케 하지 않으며 고운이 그를 노하게 하지 않는다. 이는 그가 하늘의 보화를 감추고 잃어버림이 없는 하늘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연은 탐욕이 가득하고 주기보다 받음에 더 열을 내고 그 자신의 사용을 위하여 물건을 보관하기를 즐긴다. 그러나 은총은 친절하고 관대하여 개인적인 사사로운 유익을 끊으며 적은 것에 만족하고 받는 것보다 주는 일을 더 축복으로 알고 있다. 자연은 사람을 다른 피조물로 변질시키려 한다. 즉 몸으로나 허영으로 나가려고 덤비고 애씀에 있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은총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끌고 오며 또한 덕으로 나아가게 한다. 피조물에 대하여 냉담하고 세상에서 떠나고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방황함이 적고 대중 앞에 나타나 인기를 끄는 일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자연은 감각의 만족을 주는 외부적인 위로는 무엇이나 즐긴다. 은총은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위로를 구하고 모든 보이는 것에 초월한 하나님의 지구한 선을 즐거워한다. 자연은 모든 일은 그 자신의 유익과 흥미대로만 하고 보수를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며 동등한 대접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자신은 보다 위대한 자로 대접을 받고자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칭찬과 존대를 받고자 한다. 그러나 은총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보수를 원치 아니하며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며 다만 하나님만을 원한다. 그는 영혼을 얻기 위해 필요한 봉사보다 더 그 생명의 길이를 원치 아니한다. 자연은 친구나 친척의 대접을 즐기며 계급과 높은 가문을 자랑한다. 그 자신이 권력을 따라가려 하며 부귀에 아첨하고 그와 같은 사람을 환영한다. 그러나 은총은 원수라도 사랑하며 그 친구의 수가 많다고 해서 뽐내지 아니하며 위대한 덕을 위해 도움되는 일이 아니라면 높은 가문 출신이란 것도 그렇게 문제 삼지 아니한다. 그는 부한 자보다 가난한 자를 더 사랑하며 권력 있는 자보다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과 공통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을 즐기며 속이는 자를 멀리한다. 선한 사람으로 하여금 더 나은 축복을 받도록 더욱 선을 행하게 하며 이러한 선행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합당케 한다. 자연은 궁핍함과 어려움에 불평하기 잘하나 은총은 빈곤에도 용감히 참는다. 자연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투쟁하며 애써 만사를 자기 유익에 기울이도록 한다. 그러나 은총은 어디서 오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자연에게는 아무것도 돌리지 아니한다. 그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건방지게 굴지 않는다. 그는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자신의 의견을 높이거나 그것만을 쳐들고 고집하지 아니한다. 그 마음의 모든 힘과 깨달음을 영혼과 하나님의 판단에 맡긴다. 자연은 비밀을 알고자 하고 새로운 소식을 듣고자 한다. 대중 앞에 나타나 보이기를 힘쓰고 세상이 떠들 만큼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를 즐긴다. 그는 남에게서 인정받기를 원하며 찬사와 흠모의 대상이 되어 보려고 애쓴다. 그러나 은총은 새 소식이나 유명해지기를 원치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구습을 쫓는 사람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나 오래 계속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은총은 우리가 각각 어떻게 제재받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며 어떻게 헛된 자기 만족에서 떠나야 할 것을 가르쳐준다. 칭찬과 선망의 욕망을 일으키도록 하는 모든 것은 감추어두고 모든 일과 지식에서 유용한 열매만을 찾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만을 구한다. 그 자신에게서나 그의 일에서 칭찬을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서 어떻게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 수 있을까 함을 원한다. 이는 그가 모든 것을 깨끗한 사랑으로 주시기 때문이다. 은총은 초자연적인 빛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며 그의 택하심과 구원의 보증의 표이다. 이 은총은 사람을 이 땅 위에 속한 것에서 높이 들어 하늘의 것으로 올리며 이 세속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자연이 정복당하고 지배를 받을수록 은총은 더욱더 풍성히 내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날마다 새로워진다. 제 55장
자연의 부패와 은혜의 힘에 대하여. 제자, 오호 나의 주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내 구원에 그렇게 필요한 그 크신 은총을 지금 베푸셔서 내 속에 움직이는 자연의 천박한 소질들을 극복해 하옵소서. 내 자신 속에는 내 마음의 원을 항상 거스르는 죄악의 세력이 있음을 아오며 이것이 나를 여러 가지 감각적인 욕망에 충실하는 종으로 만들고 있나이다. 당신의 가장 자비스러운 은총이 내게 부어져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오면 나는 한순간도 이 힘을 한거할 수 없나이다. 나는 전적인 당신의 은혜를 힘입어 젊었을 때부터 악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자연을 내 앞에 굴복시키게 하옵소서.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서부터 이 자연의 세력이 발동하여 죄로서 물들이고 그 죄의 값으로 받는 형벌이 모든 사람에게 내리게 되었나이다. 당신이 성과 참으로 만드신 이 자연은 지금 부패와 나약함의 표가 되어 있나이다. 그 자체대로 내어버려 두면 항상 흉악하고 천한 것에 기울어지나이다. 조금 남아있는 불빛이란 타다 남은 재에서 나타나는 불티 같은 것에 불과하나이다. 자연 속에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이성이 비록 성과 악을 알 수 있고 진리와 거짓을 가릴 줄 아나 그러나 선할 줄을 알매는 무력하며 전적으로 진리를 즐기기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건전한 애정을 즐기면은 무력합니다. 오호 나의 주 하나님이여, 당신의 율법을 내 힘으로 즐기며 당신의 계명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여 모든 악을 저주하고 죄를 멀리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내 몸은 죄의 법을 따르고 내 이성이 좋아하는 대로 감각적인 것을 따라가고 있나이다. 그리하여 내 자신만으로 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선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임을 깨닫나이다. 나는 선을 행할 결심을 여러 번 했으나 내 약함을 돕는 당신의 은혜가 내게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극히 적은 장애에서라도 곧 낭만과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또한 완전으로 나아가는 길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보면서도 내 자신의 부패와 타락으로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며 완전한 데까지는 아직 근처에도 못 감을 보나이다. 주님, 선한 일을 좀 행하려고 하나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당신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지요. 그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서와 당신의 은총의 힘으로서 모든 일은 가능하옴을 아옵니다. 오호 참되신 하늘의 은총을 내리시는 주님, 당신이 주시는 은총 없이는 우리의 가진 것은 아무 가치도 없나이다. 자연에 속한 우리의 소유들이 아무 소용이 없나이다. 예술이나 부귀도 아름다움이나 힘도 천재나 웅변도 당신의 눈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나이다. 자연이 준 선물은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공통되지만 당신이 택한 사람에게는 은총과 사랑을 베푸시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영생에 이를 아름다운 표를 특별히 주시나이다. 예언하는 능력이나 이적을 행하는 힘이나 어떤 깊은 사색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당신의 은혜 없이는 모두 무용지물입니다. 참으로 믿음이나 소망, 어떠한 선행이라도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떠난 것이라면 그런 것은 당신에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하옵니다. 오호, 우리 마음은 가난하게 하고 선행에는 부하게 하며 겸손한 자는 크게 복빌어 주시는 은총이여, 속히 내게로 오옵소서. 우리 영혼이 피로와 마음의 고갈함에 빠지지 않도록 당신의 위로로서 채워주옵소서. 주님, 원하옵나니 당신 앞에서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비록 내 속에 있는 자연이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이루어주지 못한다고 해도 당신의 은혜는 내게 좋아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얼마나 유혹을 받고 또 괴로워했는지요. 당신의 은혜가 내게 함께하는 동안 나는 어떤 재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당신의 은혜는 나의 힘이요 나의 모호사요 나의 도움이시니이다. 내 모든 원수보다도 당신의 은혜가 더 힘세며 세상 어떤 지혜로운 사람보다도 더 지혜로웁니다. 당신 은혜는 진리의 교사이며 도리의 선생이시며 우리 마음에 비치며 고난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슬픔을 내어쫓고 두려움도 몰아내고 경건을 자라게 하며 참회를 가지게 하옵니다. 은혜 없이는 나는 한계의 마른 나무 막대기에 지나지 아니하오며 벌거벗은 나무 둥치에 불과하여 파멸에 합당한 존재에 불과하옵니다. 그러하오니 오호 주님, 당신의 은혜가 항상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따르게 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항상 선한 일에 힘써도록 하옵시기를 비나이다. 아멘. 제56장 자기 부정과 그리스도를 따름에 대하여.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그대 자신을 잘 버릴수록 더욱더 내게서 영접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질적인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야만 내적 평화를 가지고 하나님과 그대 자신이 연합할 수 있도록 자기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대가 완전히 자기를 내게 항복할 줄 알기를 바라며 이론이나 불평 없이 나의 뜻을 완전히 받기를 원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따르라. 길이 없이는 진보가 있을 수 없고 진리가 없이는 지식이 없으며 생명이 없이는 삶이 없다. 나는 그대가 반드시 택하고 걸어야 할 길이며 마땅히 믿어야 할 진리이며 그대가 반드시 바라야 할 생명이다. 내 길은 멸하지 않는 길, 내 진리는 잘못이 없는 진리, 내 생명은 또한 영원한 생명이니라. 내 길은 가장 고상한 길이요 내 진리는 최고의 진리, 내 생명은 축복과 지음을 받지 않은 참 생명이다. 내 길에 행하면 그대는 내 진리를 알 것이고 이 진리가 그대를 자유롭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도록 할 것이다. 그대가 만일 영생에 들어가려 하거든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진리를 알기 원하거든 나를 믿으라. 완전해지고자 하거든 모든 것을 팔라. 내 제자가 되고자 하거든 그대 자신을 부정하라. 축복받은 하늘 생명을 가지려 하거든 이 현세의 생명을 등하니 하고 그대가 만일 하늘에서 높임을 받고자 하거든 이 세상에서 낮은 대접을 만족해 하라. 나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려 하거든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의 종들만이 축복과 참빛을 발견한다. 제자, 주 예수님, 당신의 짧으신 지상 생활이 멸시를 받은 것 같이 이 세상 멸시를 받는 일에 당신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는 종이 그 주인보다는 크지 못하며 제자가 선생보다 크지 못한 까닭입니다.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당신이 보내신 그 생활대로 가르침을 받게 하옵소서. 이는 구원의 근원이요 참 거룩함의 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 이외의 것을 내가 알거나 듣사오면 새 기쁨이나 완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없사옵니다.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그대가 이런 일을 다 알고 연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그대로 하면 그대는 복을 받을 것이다.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알고 또한 순종한다.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그에게 계시해 줄 것이며 그가 나와 함께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리라. 제자, 주 예수님,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는 당신 손에서 친히 십자가를 받사오며 그것을 당신이 내게 씌우신 대로 순종하여 죽기까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겠나이다. 참으로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은 십자가의 곤욕을 당해야 하며 이 고난의 길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랑이 되옵니다. 우리는 이미 출발하였사옵고 결코 돌아서지 아니하오며 또 이것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형제들이여 다같이 주께로 나아가사이다. 예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시리이다. 이는 예수를 위하여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우리보다 앞섰습니다. 나의 왕은 선봉이 되셔서 우리 싸움에 앞장을 서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대장부와 같이 따라갑시다. 어떤 공포도 우리를 음몰할 수 없습니다. 싸움에 용감하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욕을 돌리면서까지 우리 영광을 더럽히지 말도록 하사이다. 제 57장 실망하지 말아야 함.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환난 중에서 인내와 겸허를 가지는 것이 평안할 때의 큰 경건과 위안보다 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 줄 알라. 적은 일로 남에게 비평받는 것을 왜 그대는 괴롭게 생각하느냐. 그 일이 비록 중대한 일이었다고 해도 내 마음이 혼란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 다만 그 일이 지나가도록 버려두라. 그 일이 그대의 범한 처음 실수가 아니요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비록 오래 산다고 해도 그것이 최후의 실수가 될 수도 없다. 아무런 반대도 받지 않을 때 그때는 상당히 용감함을 보인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하여서도 꽤 좋은 충고와 권면을 준다. 그러나 그런 환난이 너의 기대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닥쳐올 때 너는 아주 무력한 사람으로 넘어지고 마는 것이 웬일이냐. 과거에 그대는 지극히 작은 어려움에서 얼마나 그대의 약점을 보였던가.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그대를 온전하게 만들고 유익하게 하려고 그대를 찾은 것을 어찌 모를 수 있겠느냐.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 실망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여 만일 환난이 오거든 그것이 결코 그대를 실망케 하거나 그대의 앞길을 막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대가 유쾌하게 그 어려움에 대할 수 없거든 하다못해 용감하게 그것을 대하라. 그것을 비록 당하기 싫어하고 분노를 느낀다고 해도 너 자신을 억어하며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한 작은 사람을 상하지 않도록 범사에 조심할지어다. 너의 감정의 광란도고 사라지고 내 속에 가진 내적 상처도 고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만일 나를 의지하고 경건함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전보다 더욱 너를 돕고 위로하리라고. 착한 마음을 가지라. 어떤 환난에나 견딜 수 있도록 그대를 무장하라. 아무리 그대가 시험에 들고 심혹하게 괴로움을 당한다 해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그대는 한계의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그대는 인간이고 천사는 아니다. 천사에게 불가능하고 에덴에 있었던 첫사람도 불가능했는데 그대만이 어찌 항구적인 선행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겠느냐. 고난에 처한 사람에게 고침과 위로를 주는 자는 나다. 스스로 약함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나의 신성한 권위를 주어 그들을 높이 든다. 제자, 주님, 당신의 말씀은 진실로 축복에 가득 찬 말씀입니다. 꿀과 꿀송이보다도 내 입에는 더 단 말씀입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소생시키지 않으시면 이 고난과 환난의 때에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이미 하늘의 구원의 집에 이르러 있는 이 세상에 구원에 이르러 있는 이상에 내가 어떤 고통을 받든지 그 아픔이 어찌 나를 요동케 하겠습니까? 거룩한 소망을 내게 주시고 이 세상 연락은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오호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당신의 나라에 통하는 길로 나를 바로 인도하옵소서. 제 58장 하나님의 판단에 대하여 시비하지 말 것.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중대한 일과 하나님의 처단에 대하여 변론하는 일을 피하라.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는 일에 이 사람은 왜 이처럼 은혜의 저버림이 되는가 함을 사람과 더불어 시비하지 말아라.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풍성한 보응을 받고 있는데 한 사람은 왜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느냐 함에 대하여 캐고 묻지 말라. 이런 일은 모두 사람의 이해력 범위를 초월한 세계에 속한 것이며 이성적인 비판이나 논란으로서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 인간이 설명할 수는 없다. 이러므로 원수가 이런 일에 대하여 의심을 일으켜 줄 때 또는 호기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런 일에 대하여 물어도
옛날 예언자와 같이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 오호 주님, 당신은 의로우시며 당신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나의 판단은 다만 존경을 받을 것이요 변론할 성질의 것이 아니면 내 판단이 사람의 이해력을 초월하여 있기 때문이다. 보다 거룩하고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존재로 되어 있는 성도들의 공적에 대하여 변론하지 말라. 이런 일이 종종 교만과 헛된 자고심을 가지고 무익한 쟁론을 하게 한다. 여기서부터 질투와 분열이 생겨난다. 이 사람은 이 성자의 공적을, 저 사람은 저 성자의 공적을 쳐들고 서로 싸움과 분열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 이런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 이유를 캐음으로 알아야 하겠다는 것이 실로 무익한 일인 줄 알지어다. 이는 그 성자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도 된다. 나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나의 평안은 겸허한 덕 위에 세워졌고 결코 자부심과 자존심 위에 세워지지는 아니했다. 어떤 이는 그 열심이 지나쳐서 이 성자에게보다 저 성자에게 더 큰 경건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건이란 인간 중심의 것이고 하나님 중심의 것은 아니다. 나는 모든 성자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내가 그대에게 은혜를 주었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했으며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의 공로를 알며 또한 내가 내 축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났고 이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내가 그들을 먼저 알고 있었다. 내가 그들을 세상에서 택하였고 내가 그들을 은혜로 불렀다. 내가 그들에게 은총으로 임하였다. 많은 시험을 받을 때마다 내가 그들의 인도자가 되었고 무쌍한 위로로서 그들에게 부어주었고 참고 견디는 덕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그들을 친히 알았고 한량없는 나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었다. 나는 진실로 모든 성자들에게서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자이다. 내가 누구에게보다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고 어느 성자들보다 용화를 받아야 한다. 이는 내가 그들 자신의 공로와 의가 없어도 그들을 높이 들어 영화롭게 해준 자가 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성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멸시하는 사람은 그 일로 인하여 어떤 영광도 더 차지할 수 없다. 이는 큰 자나 작은 자가 똑같이 나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성자 중 어떤 한 사람에게 대해서도 경솔한 말을 하는 사람은 곧 나와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대하여 경솔한 말을 하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랑의 줄에 매여 있다. 그들의 사상과 소원이 하나이며 모든 사람이 서로서로 하나같이 사랑한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어떤 공로를 높이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더 높이는 것이 그들의 고귀한 점이다. 그들 자신에서 떠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에서도 떠나 그들은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일에 중점을 두며 이렇게 함으로 그들은 평화와 즐거움을 가지게 된다. 아무것도 그들을 어지럽게 하거나 실망케 할 수 없다. 이는 그들이 영원한 진리로 가득 찼고 끌 수 없는 사랑의 불로 불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속되고 천한 인간은 성자에 대하여 군소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들은 자기 자신들의 만족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들 자신의 유익에서 저들은 모든 일을 부풀어 크게 하기도 하며 또한 스스로 작게 만들기도 한다. 그들에게 영원한 진리에 대하여 관심하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 많은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무지 때문에 저들이 지극히 적은 계몽을 가졌기 때문에 또한 완전한 영적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은 속되고 천박하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연적인 애정과 인간적인 정으로 사람을 대하고 교제하기 때문이다. 땅 위에 있는 사람을 상대하고만 행동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성자들을 그렇게밖에 생각할 줄 모른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자의 사상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계몽함을 받은 사람보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저급함에 처하여 있다. 그러므로 나의 아들이여, 그대의 지식에 미칠 수 없는 일에 대하여서는 지나친 호기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라. 그대의 최하의 관심은
다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칭함을 받는 일에 두라.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거룩한 자는 누구며 지극히 큰 자는 누구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의견이 내 앞에서 그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함에 유익되는 지식이 못되고 더욱 큰 경건으로서 내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상에 전율하며 그의 선행이 아무것도 아님과 성자들이 가진 완전에서 아직도 너무 거리가 먼 것을 자각하는 것이 어느 성자가 더 크고 더 작으냐 쟁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을 알지어다. 경건한 기도와 슬픔으로 성자에게 호소하며 그들의 영광스러운 기도의 조력을 구함이 헛된 호기심으로 그들의 비밀을 찾아보려 함보다 훨씬 더 은혜스러운 것이다. 성자들은 선하고 완전한 만족을 즐긴 사람이다. 아하, 진실로 사람이 자기들의 헛된 탐화를 조절할 수 있다면 그들은 참으로 만족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성자들은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지 아니한다. 그들 자신의 선이라고는 추호도 말하지 아니한다. 다만 모든 것을 내게 들리나니 이는 내가 끝이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축복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며 또 넘치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광에는 아무것도 결핍된 것이 없고 그들 행복을 저상시킬 만한 아무런 부족도 없는 것이다. 그들이 영광 중에 높이 서 있으면 높이 서 있을수록 자기는 더욱 겸손하며 내게 더욱 가까이 올수록 더 나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심이 합당하옵니다. 많은 사람이 묻기를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오니까 하나 그들 자신이 천국에서 얼마나 작은 자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실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 있음도 큰 일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서는 큰 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다 같이 받을 것이며 또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룰 것이고 백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죄인이 되리라.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고 물었을 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고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주님은 대답하셨다. 너무 지나치게 쉽게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졌다고 자랑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겸손한 하늘의 문이 결코 열리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재물의 희락을 취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화가 있으리라. 이는 가난한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만 그들은 밖에서 울고 있으리라. 너희 겸손한 자여 기뻐하라. 오호 가난한 자여 기쁨으로 뛰놀라. 그대가 진리 안에서만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것이 되리라. 제59장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함. 제자 주님, 이 세상 무엇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찾아오리까? 이 땅 위에서 찾는 나의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호 하나님, 나의 주여,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는 당신만이 나의 의지가 되지 않고 누가 되겠습니까? 당신 없이 내가 번영할 수 있사오리까?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게 어떤 잘못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가난하여짐을 당신 없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원하나이다. 당신 없는 하늘을 차지함보다 당신과 함께하는 이 세상 방랑객이 되기를 더 원하옵니다. 당신이 계시는 곳은 어디나 그곳이 천국이며 당신이 계시지 않는 곳은 곧 죽음과 지옥이 되옵니다. 당신은 나의 유일한 소원이오니 당신을 위해 나는 기도하고 탄식하고 부르짖나이다. 나의 요구를 만족히 채워줄 수 없는 사람을 내 어찌 의지하오리까? 그러나 당신만은 내 모든 요구를 채워주시오니 당신만 의지하옵니다. 오호 나의 하나님이요, 당신이 나의 소망, 나의 의지, 나의 힘, 모든 일에 미쁘신 나의 신실한 주님이 되시나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나 그러나 주님, 나는 오직 나의 구원과 행복을 당신에게서 구하오며
내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합동하여 유익하여짐을 아나이다. 당신께서 비록 말할 수 없는 여러 시험과 환난 중에 나를 두신다고 해도 당신은 오직 나의 선을 위하여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이므로 이는 당신이 택한 사랑하는 자녀를 많은 시험에 연단하시기 위함인 줄 아옵니다. 이 모든 환난에서도 내 심령을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시는 당신밖에는 나의 사랑과 찬송이 없나이다. 그러하오니 오 하나님, 나의 모든 신뢰와 소망을 둘 분은 오직 당신이십니다. 당신에게 나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맡기옵니다. 당신 이외에는 모두가 약하고 불안정한 것뿐이옵니다. 내 친구의 수도 내게는 믿을 것이 못되고 유력한 동료자들의 도움도 무력하고 지혜로운 고문들도 쓸모없는 대답을 주지 못하고 쓸모있는 대답을 주지 못하고 아무리 많은 책이라도 내게 위로를 주지 못하고 아무리 귀한 보화라도 나를 대속하지 못하옵고 어떤 은밀하고 즐거운 장소가 나의 피난처가 되지 못하옵니다. 오직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이 모든 것이 내 편이 되오나 당신이 내 곁에 서시어 나를 돕고 힘주시고 용기와 홍계를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지 않는 이상 이 모든 것은 진실로 헛된 것에 불과하옵니다. 당신이 내게 거하지 않으시면 평화를 가져오는 것 같고 행복을 주는 것 같은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옵니다. 이는 그런 것이 참 행복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만이 모든 선의 목적이시며 생명의 충실, 지혜의 오묘가 되시오니 당신의 종이 누릴 최대의 위로는 다만 당신에게만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나의 아버지, 모든 자비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을 쳐다보며 당신께 의지하옵니다. 당신이 주시는 하늘 축복으로 내 심령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심령이 당신의 거룩한 성소가 되고 당신의 영원한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영광이 그할 이전에 당신의 거룩한 위협을 손상시킬 아무런 것도 그하지 말게 하옵소서. 당신의 크신 성과 넘치는 자비로서 나를 굽어 살피시사 당신의 집을 떠나 사망의 땅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천한 종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이 부패한 생이 맛보는 많은 멸망 중에서 이 종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은혜가 나와 함께 언제나 동행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빛이 다함없는 그 나라 평화 중에 나를 인도하옵소서.